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 제일 어려운 부분. 여기는 손발 이용하셔야 돼요. 가파르고 위험한 구간. 서로의 몸과 몸을 안전 로프로 이어주며 묵묵히 등정 준비를 하는 대원들에게선 비장함이 감돕니다. 간단합니다. 대답은 살피되 예정대로 간다. 오늘은 중도 폭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 유지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잘 살피긴 할 거고요. 치열한 정치 권력,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장시간 훈련된 이들. 강인한 정신력만큼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텨줄지. 대자연의 혹독함은 온몸을 천근만근 붙잡습니다. 앞에 천천히! 다 왔어요. 2단계 끝났습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 하지만 또다시 고비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기상 악화로 현지 산악 가이드들 사이에서 안전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길이 어디 코스예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먼저. 잠깐만. 네. 빅맨 가이드하고 이거 올라 많이 올라 다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올라 다녔는지 물어보라고. 이 길을 여기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여기. 예, 네, 가다가 보면 왼쪽 사면도 급경사라고. 천호선 빅맨이 상황을 급히 알아봅니다. 시야 확보도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 자칫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 너무 위험을 감수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거는 지금 55도를 넘어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가이드들이 이쪽 지점을 제일 잘 아는 가이드들이 예,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견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여기서 같이 내려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더 있어요. 아니 왜 아쉬워요? 난 아쉽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그런 감정은 거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까지 차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이지 서로 막 끼어들고 자극하면 판단이 불안정해지고 괜히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빅맨님으로 선출이 되셨으니까 최종 판단을 빅맨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따를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임무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다 같이 좀 정상 찍고 목표 달성을 했으면 싶었는데 굳이 너무 이제 안전의 위협과 올라가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까지 굳이 같이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은 조금 의욕은 있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요. 차돌님도 말씀, 오늘 선두 맡아주셨던.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다는 건 네. 결정에 따른다. 네. 예. 의견이 없다던 차명진 대원은 말 없이 행동으로 등정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올게요. 네. Hey, 데카. 데카, 베카? 예. 베카. All of these things that is dangerous and it takes too long. It's maybe not so dangerous, but we need more time to go down. So minimum 5 hours we need down. Going down? Yes, to the camping place. So I want before dark to be in the camping place. Camping. You're not going back to the camping.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보들,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 상태에서 무조건 가자, 앞으로 이렇게 하긴 굉장히 어려웠던 그 순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판단은 모두가 동의하는 최대한까지 가보자.
거짓말처럼 구름이 서서히 걷혔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니까.